안녕하세요. 오늘은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의 요덕 정치범 수용소는 함경남도 요덕군에 있습니다. 일명 요덕 수용소로 불리고 있어요. 현존하는 세계 최다 인원의 구금시설 중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북한 하면은 이제 아오지탄강 이렇게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뮤지컬 요덕 스토리라는 뮤지컬 통해서 이제 만나러 갑시다. 이만갑을 통해서 대중에게 이제 알려져 있지요. 자, 데일리 노스코리아 기사에 따르면은 2014년 해체 후에 정치범들은 뭐 다른 데로 이제 이송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이 요덕 수용소는 운영되고 있다. 규모는 약 5만 명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경계는 이제 3~4m 철조망으로 돼 있고, 전기 철조망도 돼 있고, 또 감시탑이 높이가 7~8m로 1km 간격으로 돼 있다. 자동 소총과 수류탄으로 무장한 경비대원들이 수시로 순찰을 돌고, 말에는 2명의 감시자가 있고, 또 탐출 방지하는 함정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두 군데 구역으로 나눠 있는데, 혁명화 구역은 이제 다시 나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혁명화 다시 석방될 수 있는 교육을 이제 하는 것인데, 이거 수감실은 벽이 말려진 진흙으로 돼 있고, 천장은 나무 널판지에 지푸라기가 걸려 있고, 물이 새고 썩은 상태로 뭐 이런 바닥은 말린 지푸라기로 만든 매트로 이렇게 구성돼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감실은 약 50평방미터면은 뭐한 3.3이니까 10대평에 한 3~40명이 들어가 있다. 근데 여기 난방이 냉난방 안 되기 때문에 영하 20도 겨울에는 뭐다 동상 걸리고 각기병 폐질환 이렇게 걸리는데, 혁명화 교육이라는 곳에는 이제 학교는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덧셈뺄셈해서 김일성 우상화 가르치는 그런 정도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혁명화 구역에 하는 것이다. 자, 이것에서 이제 풀려난 사람들이 이 혁명화 구역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조선일보 기자도 했던 탈북 기자였던 강철환 씨는 9살에 수감돼서 19살에 수감됐는데, 원래 이제 제1동포였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김부자를 비판했다. 김일성, 김정일 비판해서 이제 여기 완전, 여기 이제 혁명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온 가족이 이제 3대가 연좌제로 할아버지, 아들, 손자까지 다 들어가서 거의 10년 동안 수감되어 있다. 어린이들도 이제 노동을 하는데, 단지 어른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고 일찍 자는 것 그밖에 차이는 없다. 그럼 먼저 이 혁명화 구역에는 김부자 생일하고 이제 신정대 쉴수 있는 게뭐 그게 좀 좋은 점이라면 좋은 점이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동포들이 이제 북송 간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냥 항의가 이어지고, 또 조총련 송금이 줄어지고 여러 가지 하니까, 이제 김정일의 지시로 일본에 친척 있는 제일동포들만 특별히 막 송금이 올수 있는 사람만 이제 석방됐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비밀 준수 지역을 안 지키고 이제 뭐 이걸 발사한다면 완전 통제구로 넘어가서 이제 처형당할 수도 있다 해요. 자, 크기는 이제 거의 군 하나가 맞먹는 곳인데, 이곳에서 이제 수용이 됐다. 그래서 뭐 광산도 있고 금광도 있고 뭐 이런 데서 이제 일하는데, 굉장히 이제 사고 위험이 높아서 아주 힘들다라고 하고 있어요. 또 일본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뭐 양조장 같은 일을 했는데, 옥수수, 도토리, 뱀술 이런 걸 담근다고 하기도 했고, 구리 세공장에서 이러기도 하고, 뭐 토끼를 길러서 인민군의 겨울 옷을 이제 만들기도 했고, 주의자나 땔감이나 인삼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도 했고, 또 이제 일제 금강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강천의 수요대 마을에는 2~3천 명 정도가 있었는데, 매년 100명씩 영양실조, 병, 특히 설사, 탈수 증세로 이제 죽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처벌해 보니까 이제 그뭘 훔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구류장 수감형 뭐 1인실 뭐 이런 것들 수감되기도 하고 또 처형되기도 하는데 이제 뭐 어떤 어떤 행위를 하면 그걸 이제 총살하고 또 거기 시체에다 돌 던지게 하고 뭐 이런 아주 참 처참한 일을 이렇게 자행하고 있다. 근데 완전 통제구역에 있는 건 있는데 이곳에 가면은 이제 정말 그 이곳에 이제 가 보니까 수감자들 모두 피골이 상접해 있고 누더기 같은 옷을 항상 더러웠고 씻는 것도 안 되고 뭐 돼지가 죽으니까 자기가 기르던 돼지가 죽으니까 어디로 끌려갔단 말이지. 이 사람들은 뭐 논이 말라 물을 못 대면 또 짐승 취급을 당하고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이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다. 그래서 이제 그 완전 통제구역에 수감된 사람들이 하면 뭐 거의 이 사람들은 이제 구제불능 완전 적대계층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거의 북한의 모든 이제 이 지역에는 이 산부자의 그 사진이 있는데 이 완전 통제구역에는 그런 사진도 없는 거 보면 완전히 이 사람들은 뭐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하는 것이다. 뭐 그렇게 취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도 기무자 사상 교육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람들은 다 죽을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건 결국 국어 산수에서 일 시킬 때 필요한 그 정도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강철한 씨가 이제 그 완전 통제구역으로 양이 넘어가서 그걸 찾으러 들어갔다가 보니까 완전히 그 비닐로 만든 누더기 옷을 입고 이 처참한 몰골을 보고서 자기가 있는 혁명화 구역에 비해서 이 완전 통제국이 얼마나 더 처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지 놀랬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요덕 스토리라는 KBS에서 방영한 이제 폴란드 구형 방송이 이제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요덕 스토리라는 영상을 보니까 지금 이 내용하고 거의 유사해요. 여기에 그 김영순이라는 무용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최승희 북한으로 간 무용가의 제자였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 배우 강효실 배우 아버지도 거기서 혁명하고 여기서 이제 사망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또 거기 이제 이 그쪽에서 나온 사람에 의하면 혁명하고 인구가 막 줄었는데 더 넓은 데로 막 풀어놨기 때문에 그렇다 하고 또그 안에 가면 뭐 정신병자 수용소도 있고 또 들린 말에 의하면 생체 실험도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씨 왕조에서 비난하면은 이건 정신병자로 취급돼서 완전히 이제 뭐 거의 뭐 산채로 난도질하고 뭐 허용하는 그런 잔혹한 이제 반응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이제 여독 수용소를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런 관심도 없고, 그런 이 엄연한 현실이니까 우리가 이분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백목사의 세상 읽겠습니다.